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팔라딘 탱크를 복제해보죠. 예. 왜냐하면 이걸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코드 여기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긴 힘들거든요. 코드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장 닮은 유닛을 복사해서 변경한 게 가장 쉬워요. 일단 ini 폴더, 오브젝트 폴더 안에 new라는 폴더를 만드세요. 그리고 텍스트 파일을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 하면 만들지거든요. 뭐 물론 EM 에디터로 하셔도 되고 EM 에디터 어딨더라? 아 이거 이제 잠깐 헤매겠네. 아까 방송사고 안 와가지고 예 이름을 무시하시고 이해하면 돼요. 이해미터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예. 뭐 이것도 쉬운 조목이니까 우리가 해왔던 대로 하면 돼요. 파라진 탱크. 아 대서문자 부분은 체크해 주세요. 전에 이게 검색이 안 돼가지고. 찾기 찾았는데 아 찾았네요. 오브젝트 아메리카 뱅크 팔라딘 자 이거를 자 오브젝트부터 쭉 선택을 하세요. 어디까지냐? 엔드까지예요. 엔드까지. 컨트롤 C로 복사해주세요. 난 붙여넣기 해주세요. 스프 팔라딘 탱크 아니 아니 예. 다음에 오브젝트 이름을 GLA 탱크 슈퍼 팔라딘이라고 저장할게요. 네. 그리고 우리가 고쳐야 될건 사이드예요. 이 월드빌드에서 인식하거든요. 이거를 GLA로 바꿔줘야 돼요. 사이드는 GLA로. 그리고 들어가죠. 자, 이제 사이언스 이건 두속 처리해버리는지 지워버리시는지 하시고. 이제 필요한 생산 건물은 GLA 막사라죠. GLA 베럭스 자 확인해보죠. 이게 맞나? 픽션 빌딩 6에서 예. 아 맞군요. 예. 그리고 GLA 일단 GLA 막사 생산해야 되니까 GLA 베럭스를 카피하시고 커맨드 셋 아니라는 거 있죠? 이거를 열어 주세요. GLA 블랙스 커맨드 셋 찾으세요. 네. 커맨드 셋 아이나에서. 자, 여기서 다시 아이나이 폴더로 들어가셔서
커맨드 버튼 INI도 열어주세요. 네. 여기서 팔라딘 탱크를 검색해 볼게요. 커맨드 셋이라는 건말 그대로 실제 와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됐나? 제가 만든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 버튼 하나하나 여기도 버튼 있죠. 오른쪽에서 오른쪽 밑에서 이게 전부 다 커맨드 버튼이라고 불러요. 하나하나를. 그리고 이렇게 커맨드 셋은 이렇게 자꾸 뜨네요. 버튼들의 모음을 커맨드 셋이라고 불러요. 커맨드 셋은 일단은 14개까지 할수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23. 맞죠? 예. 그리고 우리가 생산 버튼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커맨드 버튼 안에서 복제하는 거예요. 이거 호두 과자 먹었지만 맛있네요. 여기서 고치죠. 예. GLA 비글 슈퍼 팔라딘 이렇게 이름을 고쳤어요. 맞나 모르겠네. 자, GLA 슈퍼 팔라딘 GLA 탱크 슈퍼 팔라딘 GLA 오브젝트란 거 있죠? 바로 이게 이거예요. 메뉴에 있는 거, 오브젝트.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돼요. 텍스트 레이블, 이거는 설명인데, 그 버튼 위에 마우스 올리면 나오는 설명인데, 이거 디스크립트 레이블도 그렇고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은 됐고요. 커맨드 셋에서 이렇게 막사 커맨드 셋 여기 잠깐만요. 9번으로 안 된구나. 9번으로 하시고 이렇게 저장하세요. 주석 다 넣을게요. 슈퍼 팔라딘. 왜? 이러면 될 거예요. 사실 막사나 군수공정이나 그 껍데기 모양만 다르지 별로 차이는 없어요. 차이도 없고 그냥 버튼만 다를 뿐이에요. 지났군요. 실행해 볼게요. 이거 돼야 되는데 이거. 이번 강좌는 좀 양이 많죠? 예. 어쩔 수 없죠. 맨날 쉬운 것만 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자, I'm just a peasant.
Does it have to be so far? 건설 볼게요. I will try to hurry. 자, 생겼죠? 이야, 만들어 볼게요. 두 대만 만들어 보죠. 예. I'm hungry. 자, 이건 치워. 신기하죠? 야, 나 왔네요. 지혜를 또 탱크를 뽑았어. It's the right thing to do. 자, 공격 시켜볼까요? Preserving freedom. 잘 되네요. Doing what's right. Protecting our people. Taking her in. We're moving. It will be an honor. 자, 확인하셨죠? Is there a threat? Doing what's right. Is there a threat? Preserving freedom. 자, 됐죠? 끝내죠. 어떠세요? 할 수 있겠죠? 이건 일부고 일부 그 썸의 일부가 아니라 챕터 1은 이거고 다음 시간에는 뭘 해볼까 하면은 아차 녹화되고 있고 아까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유닛복제하기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회에서는 그 팔라딘 탱크의 변장 기능을 추가할 거예요 아마도. 네, 수고하셨습니다.